아담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창립 27주년을 맞이하여 실시하는 2021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에서 홍천군 양계협회 박중철 회장이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방송인클럽은 조마밀간지와 방송, 인터넷 언론 등 매스컴 분야에 관한 자료 수집과 학술과 연구 및 언론 관련 강좌, 토론회 개최를 주목적으로 설립하며 그동안 세미나 토론회, 한국언론대상, 이달의 기자대상 시사, 대한민국 유리더대상의 시상을 통해 한국언론문화 창달에 기여해왔습니다. 홍천군 양계협회 박중철 회장은 침체된 양계시장을 활성화시키고 판로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 축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을 바탕으로 제15회 강원홍천 인삼 한우축제에서 홍천 축협 조합장상을 받는 등 하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사람들을 돕기 위해 군청에 성금을 기탁하고 국거 노인 및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과 달걀, 생필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의 기감이 되고 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여 국회상임위원회 위원장 표창에 선정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정체되어 있는 우리나라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묵묵히 대한민국 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과 진행에 공익은 주요 인물과 기업, 기관, 단체들을 선정하며 그간의 희생과 노고에 대한 격려를 하고 다시금 책임의식의 배양의 목적으로 2021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을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오는 12월 17일 실시합니다. 사단법인 한국신문 방송인 클럽에서 주관하는 2021 대한민국 사회발전대상은 각 분야별로 구성된 전문위원들과 기자단들이 공동으로 엄격한 위촉, 면밀한 검토와 인증 작업을 거쳐 수상자를 선정하였습니다.